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생각보다 네. 경제 위기나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은 없다. 저는 좀 그 분석이 되더라고요. 다만 네. 역으로 2, 3년간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결국에 언젠간 내려갈 건데 네. 이게 내려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 전체가 어쨌든 버블이다. 이제부터는 내려갈 일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뭐 인구 구조나 이런 것도 봐도 그래서 딱 일본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처럼 간다. 뭐 역사는 되풀이 되는데 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전쟁이 나지만 큰 전쟁도 있고 작은 전쟁도 있는 것처럼 네. 일본의 어떤 데이터 상황, 뭐 여러 가지 금리나 네. 여러 가지 뭐 그 프라자 합의 때문에 이제 엔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겹쳤잖아요. 거기는 네. 그리고 이제 거기는 기업 부채가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부동산을 많이 샀어요. 네. 거기서 터진 게 이제 기업이 망하면 고용이 주니까 이런 게 연타를 탄 건데 네. 그리고 단가의 세대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베이비부모처럼 네. 그 세대들이 아주 집중되었던 시기고.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일단 많습니다. 네. 다만 우리는 가계가 지금 많은 거죠. 부채가 네. 심하게 부동산에. 근데 나머지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2년 사이에 네. 기존의 저금리 상황이던 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 이거 똑같고. 그리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금리 네. 대출. 그게 미국이 140일 때 일본이 136%일 때 버블 터졌습니다. 146%일 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200입니다. 200%? 네. 뭐 보수적으로 보면 172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200으로 봐도 뭐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도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터질 때가 된 거죠. 네. 터질 때가 지난 거네요. 어찌 보면. 숫자상으로 네, 그렇죠, 봤을 때 다른 그렇죠. 나라에 비하면. 그렇죠. 네. 일본하고 이제 똑같은 점은 거의 다 많은데 하나 틀린 게 전세 대출하고 네. 대출의 폭이 일본은 막 좋을 때 닌자 대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집값에 120%를 대출해줬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줬을까?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모니 게임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체 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기업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땅 그래서 기업이 부동산이 많았던 거예요. 네. 이게 보니까 주택이고 뭐 사는 대로 돈이 되니까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이었네 진짜로. 푼지 게임의 변형된 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공장에 투자해서 막 직장 늘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네. 기업들이 네. 갑자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일본하고 공통점이 있긴 있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일본이 만약에 100의 버블이라고 가정하면 한 70에서 80 수준이더라고요. 총량에서 그렇고 네. 저 토지 가격의 어떤 GDP 대비 비중 있잖아요. 비율 따지면 일본이 터질 때가 5.4배. 네. 근데 대한민국이 3, 4년 전만 해도 폭등하기 전에 그때 한 3.5에서 4배 정도인데 지금 5.5배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드문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버블이 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5월 25일 날 네. 올해일 거예요. 발표할 때 그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언급을. 뭐 일본하고 거의 똑같다. 네. 그 와중에 한국은 전세 대출이라는 묘한 게 있다. 네. 보이지 않는 폭탄이 있는 거죠. 네. 그거를 돌려서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한국 정부는 이 위기를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터트릴 거 터트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답을 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코노미스트하고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제 입장은. 네. 하락론자가 아니라 네. 버블이 있으니까. 여러분 비누 쓰다 거품 생기면 가라앉잖아요. 자연의 원리랑 똑같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동산이라는 매개체에서 네. 냉정해 바라볼 때가 지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하고 비슷하게 갈 확률이 거기다 인구 구조도 거의 흡사한데 네. 더 심해 우리가. 네. 핵심 연령 인구 30에서 54세가 네. 주택 구매 핵심 연령 인구라도 하잖아요. 그 사세를. 그 인구가 일본이 딱 90년도부터 꺾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한 3년부터 꺾였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버틴 거라고 봐야죠. 그게 도리어.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때 이 현상이 나타났을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본의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80%다. 다만 네. 농도의 차이는 있다. 일본처럼 네. 막 폭락이 만약에 100에서 만약에 50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100에서 한 60이나 65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지금 가격 기준으로 뭐 단순히 얘기하면 한 그래도 한 30% 정도의 30은 기본이고 어떤 그런 내려가는 영향이 분명 있을 수가 있다. 지금 상황상. 네. 뭐 지수상 좋다는 게 별로 없네요. 아, 저건 네. 있었잖아요. 입주 물량 부족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왜 힘을 못 쓰겠어요? 능력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니까 제가 아까 소득 분포 얘기했잖아요. 네. 앞만 따져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요. 대출 금액상. 받아야만 돼. 네. 근데 대출 금리가 너무 비싸. 네. 그걸 받는 순간 생활이 네. 안 돼. 네. 그럼 일단 조정을 거쳐야겠죠. 가격이 내려오든 네. 내가 돈을 많이 벌든 수요자가. 네. 둘 다 지금
가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뭐 시청자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죠. 전례 없는 수준의 폭락인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30%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거품이 네네. 내려간다는 거는 네네.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뭐 50, 60% 떨어질 내려가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려가죠. 그 상황이면 사실 뭐 LTV 수준을 거의 다 날아가기 때문에 뭐 집값이 거의 부도나는 수준으로 지금 가는 건데 네. 그 정도까지 간다는 게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뭐 못 버티는 가지고 수준이 있는 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분들을 구분해야죠 우리가. 1주택자가 있고 네. 무주택자분들은 상관없잖아요. 무주택자분들은 뭐 전세 월세 사시니까 상관없잖아요. 네. 네. 그럼 일시적 2주택자잖아요. 네. 232만 가구가 일시적 2주택자예요. 네. 그리고 70만 가구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고요. 네. 그럼 말씀하신 이제 다주택자는 서핑 개념이에요. 사실 네. 물론 다주택자 중에 레버리지가 과다한 분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 일단 이건 차지하고 네. 232만이 볼륨이 더 크잖아요. 232만 명이 집을 하나씩 더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형태가 여러 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자식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얘기하는 영끌 세대들이 투자의 개념을 하나를 더할 수도 있고 갈아타려고 하다가 잠깐 두 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네.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위가 왔다. 50%가 내려갔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대출을 받았어도 네. 가면 돼요. 아파트 거래량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에 급감했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네. 재작년 영끌일 때 아파트 서울 아파트가 9만 7천 건이 거래가 됐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4만 5천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럼 4만 5천 세대가 있는데 집이 몇 개예요? 서울의 아파트가 170만 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4만 5천 개 중에 무리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이 구성원 중에도 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네. 대기업 다니시거나 은행 다니시거나 경찰 공제주와 군인 공제주 이쪽 분들이 금리가 1%예요. 사내 대출이. 그걸로 사신 분들이 70, 80%입니다. 우리가 가끔 댓글에도 보면 그거 돈 있는 애들이나 영이나 사지 우리들은 못 사요. 네. 영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분들은 버틸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대출 금리 계산으로 따져보면. 네. 영끌 하신 분들이 무주택 캡처가 또 많았잖아요. 4만 5천 개 중에 무주택 캡처가 한 5천 개 만 개 될 거예요. 그분들은 조금 너무 소자본이니까 네. 이거는 역전되면 자산 정리해야겠죠. 네. 큰 손해는 없어요. 제가 볼 때. 네. 왜? 그 투입했을 때 갭을 제가 따져보니까 네. 진짜 심하면 1억 2억이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짧은 시간에. 올해는 거래가 거의 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 9만 7천 원 중에 2030이 산 비중이 30%. 전부 합해가지고 4만 5천 세대인데 말씀드린 대기업이나 공제주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년 중에 고위층이죠. 네. 고소득자. 고소득자. 이분들이 한 70% 된다고 봐야죠. 저는. 네. 그러면 30% 계산하면 12,000 세대 남잖아요. 네. 이게 무슨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며 충분히 감당했을 거라. 이건 또 정부에서 회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파산이 돼도 이거 저는 충분히 경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시적 이주택자 중에 232만 이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 중에 자 집이 하나가 있어요. 네. 또 하나 사는 분들은 이미 수익을 한번 본 분들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비율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별로 없고 이미 한번 그전 정부부터 있었거든요. 박근혜 네. 정부 때 그걸 풀어줬으니까. 네. 박근혜 정부 때 사서 이미 한번 3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3년에 팔고 남은 돈으로 또 배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갈아타기 해서 성공했는데. 성공해서 이미 수익이 발생했죠. 이 돈 가지고 한번 더 하자. 다시 더해서 네. 이거 날리면 제자리죠. 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생각보다 네. 경제 위기나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은 없다. 저는 좀 그 분석이 되더라고요. 다만 네. 역으로 네. 이 세대 수가 232만이잖아요. 네. 그러면 1주택자 중에 1,000만하고 무주택자 900만한테 경제 위기라고 우리가 느끼고 표현하는 것들이 네. 실제로 벌어졌을 때 잠시 조정기를 심하게 겪겠지만 네.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펀더멘탈이 너무 튼튼해지죠. 네. 주택가격은 조정을 받았을 거고 네. 주택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을 거고 기업들은 다시 소비활동을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네. 그럼 내수가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이게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인데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해서 네. 뭐라 그럴까요? 오도방정이랄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에서 기본이 뭐냐? 제 생각입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 2에서 3%의 인플레이션이 될 때 네.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창조 욕구가 나고 어느 정도 좀 열심히 하려는 경제 성장률이 나고 이런 개념들이 정립이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주택 가격은 명목 가격상 계속 3% 가게 돼 있죠. 네. 중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상황은 뭐냐? 물가는 요만큼 올랐는데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갭이 벌어졌잖아요. 네. 맞춰지잖아요. 우리가 국채금리가 올라갔다 장단기가 올라가면 또 맞춰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네.
이 집값의 하락의 폭이 위기나 이런 거로 인식할 필요 없이 네. 아 조정을 거쳐야 우리가 인간들이 다시 광기 어린 버블이 상태가 아니라 네. 다 같이 공익적으로 살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 상태 네.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좋은 걸 서로 거래하고 이게 네. 정상적인 투자와 거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어쨌든 30%면은 네. 그게 진짜 현실화가 된다면 아마 네. 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면은 지역 무관하게 막 다 거의 다 하락한다고밖에 볼 수는 없겠어요. 그나마 좀 덜 떨어진다 뭐 이런 데가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있죠. 어디를 좀 그나마 뭐 아까 말씀드린 서초동하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 같이 훅 떨어지거나 더 떨어지더라도 네. 네. 회복력이 좋죠. 아, 회복력이 좋다. 네, 서초동. 아. 왜냐하면 있는 분들은 자산 증식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은행에 가면 PB센터 VIP 됐잖아요. 그분들은 집값 내리고 오르는데 관심 없습니다. 오르는 것만 관심 있다. 네. 언젠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3%가 오르니까 네. 그 적정과 인간의 관계가 떨어졌을 때 파십니다. 파셨는데 못 판 분들 신경 안 씁니다. 왜? 네. 다시 언젠가 올라가니까. 아니까. 네. 그 서핑 타는 개념이고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루고 지금 방송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 딱 정해진 자산과 자본을 가지고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애를 쓰고 네. 또 집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야 되는데 소득은 네. 한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지금 네. 토킹이라고 해야 되나 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인데 제일 핵심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오를까 부동산은요? 부동산 전쟁 난 사람이 없으면 올 일이 없죠. 살 사람이 없으면 네.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니까 네. 인구가 모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라는 개념이 인구가 네. 모이고 사회 경제 문화가 발전하는 곳인데 네. 자꾸 모이면 당연히 모자르잖아요 땅이. 그렇죠. 사람이 이사 오는 속도보다 공급이 너무 느리죠. 그렇죠. 그럼 결론 네. 났죠. 국가 종합 개발 계획을 보시면 네. 우리가 중국하고 계속 척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역사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하고 재작년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39개국 철도 국가협회 네. 그러니까 저 영국에서 우리나라 부산까지 이어진 네. 철도 협약을 맺었어요. 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연결되겠죠. 네. 그럼 미래를 본다면 거기는 어떻게 될까요? 땅값이 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뭐 자기 손자나 자식한테 자산 증식을 해주고 싶은 분들은 네. 그냥 거기 사두시면 돼요. 그 라인에 따라.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 30, 40대 분들이라면 평택이라는 걸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좋게 봅니다. 평택을 좋게 보세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는데 평택항이 그 평택항의 그 항만 그 수용량이요. 네. 앞으로 중국 시대를 맞이해서 크게 만든 거예요. 네. 지금 계속 기업체들이 그걸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집도 필요하고. 네. 그럼 집이 늘어나잖아요. 집이 늘어나면 슈퍼도 필요하고. 네. 노래방도 필요하고. 점점 도시가 돼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땅값이 내려갈 일이 있습니까? 답은 나왔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고용이 창출되는 제조업이 있는 도시는 무조건 발전한다. 아.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네, 기본만 뭐. 지키시면 크게 뭐 다 보이지 않나요? 네. 평택 쪽은 제가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 강원도 저쪽 속초 위에 네. 나중에 먼 아. 미래죠. 이건 좀 러시아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 아, 그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 뭐 다 좋... 말씀드리면 뭐하고. 저 개인적으로 얘기 들었는데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한 4번 갔다 왔거든요. 어. 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시내까지 네. 가는 길에 가시고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속도로 쫙 있는데 좌우에 네. 거의 러시아에서 경제자유국으로 파는 데가 네. 있어요. 평당 50년 임대에 300원입니다. 그런데 어. 사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몸이 하나잖아요. 제가. 네. 다른 분이 지금 가서 뭐 아, 하고 계세요. 그 라인에 슈퍼 하나 차리셨어요. 근데 그 저는 이제 그거죠. 아 나는 죽더라도 네. 부동산의 가치는 인구가 늘어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조 또 그리고 네. 앞으로 올라갈 곳은 네. 투자하시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아. 네. 그럼 지금 평택 뭐 이런 데 좋다고 얘기하셨고 네네. 이제 어떤 해외와의 연결성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될 지역들이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교통계획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네. 관점에서. 네. 아, 우리가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서울하고 경기도 인구 피라미드를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려요. 인구 피라미드. 요새는 저 잘 돼가지고 네. 국토교통 이런 데서 연마다 이렇게 네. 아니 그래프가 있던데요. 다 있죠. 뭐, 미래 예측 너무 다 좋게 돼 있어요. 그냥 네. 혼자 30분만 보시면 네. 시장이 보이실 거예요. 어. 아, 여기는 그 와중에 또 연령별로도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핵심 연령층이 주택을 제일 많이 사잖아요. 네. 그런 거 보시면 미래가 딱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 제가 볼 때 시장 선택하는데 큰 문제 없고 네.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있고 줄는 데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답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음. 그걸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뭐 입주 물량, 뭐 착공 물량 다 계산하고 지지고 볶고 막 해봤자 네. 결론은 거기가 발전할 것이냐, 인구가 늘어날 것이냐, 네. 인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간단한 원리를 적용하셔가지고 인구 네. 피라미드를 보시길 권하고 광역교통계획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찬찬히 들어보시길 좀 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망을 보시면 네. 징기스칸이 그런 말 했잖아요. 길이 없는 곳에는 승리가 없다고. 길이 없는데 뭐 아파트가 전부합니까? 못 들어가는데? 네. 간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통계획망하고 제가 드린 아주 단순한 네. 그 요소들, 뭐 제조업, 네. 자족도시 형태인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네. 그런 것들이 구비가 안 된 곳들은 네. 조심하셔야 잠깐 반짝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구비가 되고 앞으로도 더 구비될 것들은 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더 강력한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네. 없을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내려가는 동네에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고 정확하십니다. 어떻게든 네. 양극화의 좀 상단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분석을 좀 하셔야죠. 시간 네.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 타임 투자하신 분들은 쉬어가는 때고 무주택자분들은 기다리면서 때를 보시면 되고 네. 이때 조금 공부를 하시면 네. 요새 앱이 워낙 좋아지고 전 세계 부동산 돌아가는 것도 보이고 그러면 보장이 되는 것들은 투자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 네. 대우 회장님의 말을 네. 이제 앞으로 실현할 때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대한민국 국가 형태 확장과 경제 확장 네. 맨날 우리끼리 싸우면 뭐예요, 맨날. 하긴 이제 우리나라도 돈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네. 외국 투자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저 시청자분들과 함께 다 그냥 한국에서 지지고 먹고 있어요. 국가에다가 우리가 해외의 경제 영토를 넓힐 테니 네. 법을 만들어 달라. 세금도 깎아주고 달라. 이런 거를 네. 우리 부익남 시청자들과 함께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네. 제 개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해외 투자를 좀 늘려야 된다라는. 또 네. 안정적인 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서로 사인해 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엄청난 툴들이 네. 많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거기다 또 이렇게 또 돈도 많은 나라가 또 국내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또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게 이 돈이 해외로 나가면 한결 또 한국의 또 집값 안정도도 그렇죠. 많이 될 텐데. 진짜 좋죠. 참 네. 갈 길이 멉니다. 아무튼 우리도 대표님이나 또 대표님 후배님들이 이어가겠죠.